반갑습니다. 강남 보훈철학 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신살 중에서 역마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사익감이나 며느리감을 고를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분들은 상대방이 역마살이 있는지의 여부는 한 번쯤 따져보시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봅니다. 역마살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잡아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거나 또 자주 옮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활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겠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직장에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떠돌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잘 맞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전국의 오일장이나 야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한다라든가 운전, 영업, 여행이나 관광 등등의 이러한 관련된 일들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 군데에 붙어 있지 못하고 동가숙, 서가숙 해가면서 이리저리 떠돌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역마살이란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애군을 말하며 그래서 이동살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 역마살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정도로 역마살은 유명한 살입니다. 이 역마살을 한자로 풀어보면은 역마의 살이라는 한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예전에 지방 벼슬아치가 여행을 하거나 새로 부임을 할 때에 타는 말을 공급하던 곳을 역마라고 했는데요. 30리, 즉 오늘날 키로수로는 약 12km마다 두었다라고 하네요. 말이 쉴새 없이 달려야 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역마살은 고달픈 살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마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마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애군이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 애군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마침내는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이런 역마살이 들어있다면 허구한 날 바깥으로만 나돌게 되겠지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 역마살이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뭔가가 미쳐있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있든지 혹은 도박에 미쳐있든지 혹은 여자에 미쳐 있든지 말입니다. 이런 대군을 역마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 해를 끼치는 사례는 역마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인동살과 개강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아시겠지만 살이란 사람을 해치거나 이를 꼬이게 하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갑자기 들이치는 질병, 사건, 사고, 급사 등이 이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살이 끼다, 살을 맞다, 살을 풀다 등과 같은 말을 자주 써왔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게 하여 독수 공방을 하게 만드는 공방살도 있고요. 사람이 죽은 방위로부터 퍼진다는 즉 상갓집에 갔다가 맞는 상문살도 있습니다. 상문살도 갑자기 병이 나거나 심하면은 급사를 하기도 하는 무서운 살이지요. 남자의 복이 파괴하여 가부를 만든다라는 상부살,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지 못하고 사별을 하거나 뭇 남자와 상간하도록 만든다는 도화살, 그리고 젊어서 남편을 잃어 청상가부가 된다는 청상살. 와, 살 너무 많지요? 이러한 살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매사에 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살이 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현재 나는 이러한 살이 끼어서 심각하게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제게 살짝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결 방법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마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마살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강하고 센 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역마살이 들어있다고 무조건 팔자가 세고 다 나쁘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직업이 애교관이나 여행가나 비행기 조종사 등은 오히려 직업적으로 좋은 기운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또 역마살이 있어도 좋은 길신과 함께 조화롭게 작용을 하면은 행운을 얻고 오히려 큰 성공을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살이 있다면 더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잘 극복을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 알람도 함께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람이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지창에 보훈도사 블로그를 링크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좀 자세한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하단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훈도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더 수준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